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동안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매우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제가 자주 영상을 못 올려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올리는 데까지는 제가 또 이렇게 대본도 작성하고 또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판을 출석하고 또 수사기관에 입회를 하거나 서면을 작성하거나 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바로 내일 재판 준비해야 되거나 아니면 오늘 나가야 될 서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순위가 되었다는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저와 상담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이혼 사건도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민사 사건, 또 집행하는 방법, 그리고 형사 사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코인 사기에 관한 영상도 많이 올렸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상담이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싶으신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전화로 하거나 방문 상담으로 하거나 또는 저와 영상으로 직접 이제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상담을 줌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화상 통화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방법은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께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영상 상단에 항상 저희 사무실 번호가 나와 있죠. 법률사무소 승리 031-903-5300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상담은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요. 전화를 바로 하셔가지고 박리나 변호사님하고 뭐 상담할 내용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박리나 변호사와 언제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를 예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서 바로 상담 내용을 말씀을 하셔도 상담이 좀 어렵고요. 저희 직원은 저만큼의 법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은 저희는 사무장이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그 사건을 만약에 맡게 되더라도 제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직접 진행할 때는 무료 상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하루에 그 받아야 되는 그 상담의 개수도 정해져 있는데 무료 상담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의뢰인들과의 그런 그 의뢰인들 의 사건에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무료로 이렇게 뭐 10분씩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제 사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내서 유료로 소정의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상담을 이제 시작하시면 상담하는 시간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시게 되세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주신 자료를 보고요. 제가 미리 자료를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리 받으면 그 검토 시간도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라고 하잖아요. 검토하고 이거 찾아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저희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시간 동안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 자료를 주실 거면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상담 예약 시간을 30분을 하겠다 혹은 1시간 하겠다 이렇게 상담 시간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그리고요, 뭐 상담료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뭐 엄청 비싸서 변호사에게 상담 못 받겠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상담료니까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이 상담 예약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영상 이 설명란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을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오픈 카톡 채널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인데요. 그 채널을 통해서 상담 예약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카카오톡 채널도 저희 사무실 법률사무소 승리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상담 예약을 이제 요청 주시거나 답변을 하는 것도 저희 직원이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응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뭐 상담
요청을 하시면서 상담 내용을 쭉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되나요?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도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그 상담 내용, 예약만 받아들이고 상담 내용이 대략 어떤 것이다 정도만 저한테 전달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거나 하셔도 의미가 없고, 먼저 상담 예약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게 뭐, 왜 이걸 답변을 못 주냐 하셔도, 직원도, 똑같이 상담을 주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법률적 지식밖에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으시려면 예약을 해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주시는데 031인데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법률사무소 승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고양 법원이 있는데요. 고양 지원 바로 맞은편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승리 검색하시면 저희 사무실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내방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오셔서 저랑 직접 면담을 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거리가 먼 경우에는 전화나 줌으로 화상을 통해서 자료를 다 메일로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담을 예약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재판을 가거나 상담 중이거나 이러면 저를 만나지 못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헛걸음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 전에 사전 예약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드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님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